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빛과 햇빛의 차이입니다. 창조는 적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하여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있었던 빛을 지구에 끌어왔다거나 아니면 단지 지구에 적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이미 다른 우주에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계시다가 지구에 빛이 필요하니까 전기가 없는 곳에 전기선을 끌어다가 연결해 주듯 빛을 지구에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이론을 빛의 창조에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날에 만드신 것들은 다 새롭게 만드신 것이지만 빛만 이미 있는 것을 그냥 쓰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빛을 적용하였다고 오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을 우리가 생각하는 햇빛 같은 일반적인 빛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 햇빛을 따로 창조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해를 만드시고 땅의 빛이라고 하심으로 햇빛을 해의 기능으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나 햇빛 같은 빛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저녁과 아침이 규정되었고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 빛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을 시작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구도 아담처럼 흙과 물로 만들어졌지만 빛을 받아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있는 시간으로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지구도 시간의 빛을 받아 살아있는 지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각의 생명이 독립된 고유의 자아를 만든다고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나 생명의 근원이 우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주 어디엔가 있다가 지구에 나타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빛의 창조가 아니라 다른 우주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다가 적용한 것이라는 이론은 인간의 생명의 탄생도, 동물들의 창조도, 초목들의 시작도 모두 다른 우주에서 가져오거나 복사해서 옮겨진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현대 과학은 병행우주론을 통해서 우주의 또 다른 내가 어디엔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였고 창조는 진화적인 생명의 이동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 없이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7일이 실제로 7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창조의 순서를 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식물이 창조되고 난 후 천년이 지난 후에 해달 별들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식물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론은 창조의 7일이 실제로 7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양이 식물의 생명 보존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가정 아래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정도 태양이 없는 것은 식물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천년 동안 태양이 없었다면 식물들이 양분을 받지 못하고 얼어서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태양이 하루도 없으면 지구는 빙하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태양의 열이 미치지 않는 태양계의 외곽에 위치한 소행성들 중 하나인 명왕성은 영하 248도입니다. 여기서는 산소나 수소 등도 얼어있는 고체 상태로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태양이 아직 없었던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씨를 심으셨던 것이 아니라 완성된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태양의 빛과 열이 지구를 온난하게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면 지구는 넷째 날이 오기까지 빙하기였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영하 몇백 도 이하로 꽁꽁 얼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온도에서 식물들은 1초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들이 창조된 후 단지 하루만 태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점 태초부터 알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태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태초의 지구에 물은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창이 온난한 기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궁창도 태초에는 없었습니다.
태양이 지구 온도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었든지 안 하고 있었든지 자전축이 있어 남극과 북극이 있었든지 아니든지 지구의 모든 지역의 온도는 이미 태초부터 얼어붙지 않은 초목들이 살 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에는 태양이 식물의 존재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태양이 식물의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태양을 셋째 날에 만드시고 초목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을 것입니다. 둘째 날에 궁창이 완성되어서 해달 별들이 놓여질 공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순서적 비논리성을 언급하며 창조가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순서가 창조를 비과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창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즉,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순서를 하나님도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것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물리학이 우주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화된 이론을 찾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생겨난 조건 이론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귀신과 혼이 존재할 수 있다는 11차원의 조건 이론, 일명 M이론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빛을 보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이 만드는 빛과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같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드실 때 그들을 광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광명으로 주야를 나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낮과 밤은 이미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낮으로 어두움을 밤이라고 나누셨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광명을 만드시고 그 광명으로 하여금 주야를 다시 나누게 하셨으며 또한 징조가 되고 계절을 나타내며 하루를 이루고 1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 지구의 자전은 첫째 날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은 지구 자기장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이 넷째 날에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한을 이루라는 말씀은 1년을 측정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일자는 지구의 자전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야를 나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주야를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성경절에 나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창세기 1장 15절. 첫째 날 빛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 빛이 땅에 비추게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위 성경절을 보면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빛이 땅에 비추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비추라라는 말에 나타납니다. 빛이 땅에 비춰지기 위해서는 빛이 땅에 반사되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도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든지 아니면 반사되지 않는 빛이면 빛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보이지 않는 빛이었고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은 이 보이지 않는 빛을 보이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빛을 만드신 후 지구의 자전이 시작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야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넷째 날이 맞춰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첫째 날부터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단위를 해나 달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우주의 역사책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은하계입니다. 우리가 우주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를 보면 망원경에 보이는 그 안드로메다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250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하계는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드로메다에서 발산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250만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물체에 반사되어서 돌아온 빛이 가지고 있는 상의 모양을 보고 물체의 모양을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물들의 모양과 시간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빛이 반사해서 눈에 다다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도 8분 전에 태양입니다. 태양빛도 약 8분 정도 후에야 지구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성능이 좋은 천체 망원경을 개발하여 더 멀리 있는 행성이나 은하계를 보려고 합니다. 더 멀리 있을수록 더 오래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행성들과 가까이 있는 행성들을 비교하여 보면 행성들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빛보다 빠르게 날아서 안드로메다가 창조되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시킨 빛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안드로메다가 생성되는 과정을 영화처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이미 지나간 빛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같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는 서 있는 사람에게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같은 빛의 속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와 가깝게 날을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도 빛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같은 속도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빛은 언제나 빛의 속도만큼 더 빨리 물체를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빛의 이러한 성질은 빛 안에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빛을 따라잡아 그 안에 든 정보를 없애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이러한 속성은 과학자들에게 무한한 연구 대상을 제공하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인 이 우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은 우리에게 10만 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광년 떨어져 있는 별은 1년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역사를 비디오처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역사책인 것입니다. 빛이 시간을 저장하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모든 빛들을 모아서 우주 탄생의 모습을 비디오처럼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빛은 또한 모든 분자와 원자들의 움직임도 우리 두뇌의 움직임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매 순간 생각하고 느낄 때마다 빛을 발산하고 있고 우리의 감정들과 생각들과 의도들이 빛으로서 우주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작부터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두뇌로부터 빛의 형태로 발산된 생각들이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살아있는 인터넷 서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발생시킨 빛의 어느 지점을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우리가 하였던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이 비디오처럼 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시간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원천이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시간과 빛이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어 온 우주를 엮고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빛과 시간의 길을 따라온 우주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과 시간도 거룩합니다. 시간은 우주를 엮고 있는 원칙이며 모든 별과 달과 행성들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핏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시간에 연결되므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시간은 우주적이며 시간은 거룩하고 시간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빛인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빛과 햇빛의 차이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